평양이 네 번째잖아요. 느낌이 좀 어떠세요? 다른 참가 좀 다를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지금 공감해요. 화해, 예. 평화, 예. 뭐, 또 비핵화, 예.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참 이게 이 역사의 한 중요한 그 시점에 방문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또 중요한 임무를 띄고 간다. 뭐 그런 느낌. 예, 예. 평양은 16년 만이잖아요. 그렇죠. 개인적으로는. 네.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이제는 가기는 틀렸다.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아.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 또 너무 반갑고 어제 공연 끝나고는 네. 이정은 위원장이 오셔서 네. 다 악수하고 격려를 해주고 전부 다 악수했어요? 인정은. 네. 다음에 또 한번 간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공연 할 때 예. 그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 정말 완벽하게 다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내가 노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무대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? 무대 시간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여러 샵동 공연이다 보니 예. 그랬었고요. 두 곡밖에 안 했어요. 김수진 후회하고 사랑이 미로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를 예. 사랑이 미로 한다고 이제 딱 소개 사회자가 딱 소개하니까 막 함성 소리가 막 나오고 등장할 때 막 그랬거든요. 그 사랑이 미로가 84년인가요? 85년인가요? 그때 솔로 데뷔해서 들어있던 앨범이 들은 거죠? 네. 그게 그 전에 그러면 솔로로 데뷔했다면 그 전에 뭐 다른 그룹이 있었나요? 그 전에 그룹으로 무슨 그대는 그룹이? 나의 인생 한울타리. 아 한울타리. 한울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이 예. 제가 소속돼 있던 팀이었죠. 저는 그룹을 꽤 오래 했어요. 한 7년 했을 거예요. 이 사랑이 미로 곡이 너의 사랑이란 곡이 원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너의 사랑. 네. 그럼 이게 리메이크 곡이었습니까? 아니면은 그 너의 사랑이라는 노래는 김희갑 선생님 곡이에요. 예.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이제 김희갑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. 근데 그 노래 제가 참 정말 좋아했는데 저 그 노래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.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가사도 좀 바꾸고 리듬도 좀 바꾸고 그래서 다시 불러볼래?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노래를 불렀죠. 이게 이제 사실 한 거죠. 네. 참 명곡이에요. 지금 몇 년 됐습니까? 거의